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워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 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총리께서 사의를 표하셨지만 지금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충정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그 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도 후회 없는 국무위원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하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해결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의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지휘 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하고 지휘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서 반복 훈련을 하듯이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시 훈련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좀 전에 보셨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성난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과 함께 총체적 위기 극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교수님, 침몰 14일째 박근혜 대통령 분향소 찾았고 또 국무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마음 무겁다,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 어떻게 보셨나요? 진도를 내려가신 것도 적절했고요. 또 사과 시기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네. 뭐 너무 빨리 사과를 하면 빨리 했다. 늦게 사과하면 늦게 했다. 대통령께서 그 너무너무 흔들리는 정부를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사과를 한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자세나 태도가 저는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전체가 이번에 무너졌습니다. 어떤 그 관료도 무너졌고 또 그 배를 이렇게 감독하는 기관들도 무너졌고 예. 불법 개조도 있었고 해경의 문제도 있었고 지휘 체계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고 전부 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다 무너진 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그 진실을 외면하면 안 돼요. 무너졌으니까 이제 이거를 고쳐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최근에 많은 그 화낸 다음에 이제 어떤 절망에 빠지는 걸 보는데요. 철학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걸 저는 어렸을 때 전라도에서 크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무슨 이런 뭐 재난 같은 이런 엄청난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 저는 어렸을 때 한국 사람들의 저력을 저는 믿어요. 이걸 단 얼마나 소모전을 하고 넘어갈 것인지. 네. 그리고 야당도 좀 섭섭했고요. 여당도 그렇고요. 이제는 야당 여당이 어디가 있습니까? 미국 119 테러가 났을 때 마이크를 잡고 911 테러 때 911 참 예. 예. 119가 아니라 911 테러 때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치인들이 야당 여당이 없다. 우리는 미국인이다. 여기 지금도 예. 야당 여당이 어디가 있어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좌와 우 진보 보수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이게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극복해 나가야죠. 결론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네. 그리고 돌아가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어떤 나라인데 좌절에 빠져가지고 그냥 패배의식으로 가는 거. 얼마나 힘들게 그 우리 전에 희생한 사람들도 수백만 명인데 이 사건 아이들도 아직 저 실종자도 있고 또 돌아가신 분도 있는데 이 희생을 우리가 그냥 교훈으로 삼지 않고 고치지 않고 나가면 우리가 더 문제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이제 학생들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어라, 꼼짝 말고 있어라. 뭐 그렇게 방송이 나왔고 실제로 우리 학생들 카톡 뭐 주고받은 거 보면 우리 저 침착하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지시하는 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막 주고받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학생들이 다 희생이 됐는데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 꼭 우리 학생들이 그 착한 학생들이 선생님 하라는 대로 예를 들면 누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을 때 이런 피해를 입으면 앞으로 누구 말을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걱정이 되거든요. 사회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해서 사실 방송에서 좀 야단도 맞았어요. 네. 모범생들이 그 많이 희생이 됐다 이런 표현했는데 절대 나쁜 뜻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어느 정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 좀 뭐랄까 그 올라온 사람 그런데 누구 책임이냐? 어른 책임이죠. 우리가 잘못했죠. 근데 저는 종교적으로도 뭐 하나님 찾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데 이제 참 설명이 안 되고 이거를 이렇게 미화할 수도 없고. 네. 예. 단 이거를 이제는 이 수습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샅샅이 우리가 이걸 뒤져서 이런 일이 세월호 매뉴얼도 만들고 네. 세월호 예. 지침서 저는 아예 세월호 지침서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글 따로 뭐 행동 따로가 아니라 여기서 뭐 어마어마하게 서류적으로 일을 잘해요 공무원들이. 그러나 행동으로 양심이 움직이는 거 이게 좀 약해요. 네.